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처 사랑입니다. Hello, Salam Alaikum, friend. Happy today, bless you. This is I am Seoul, South Korea. Love, kid, love. Love, kid, 난처 사랑입니다. Love, 사랑, kid, 난처. 난처 사랑입니다. My friend, happy today, bless you. 오늘도 행복하세요. Bless you, 행복하세요. 자, 오늘 제가 난초를 지난 시간에 제가 물주기에 대해서 물주기 겨울철 신명기 물주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어제 동영상을 먼저 또 카톡이 왔어요. 겨울철에 이제 물 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겨울철은 시비를 안 넣는 것이다. 시비는 안 해도 된다. 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그러나 시비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게 하는 사람도 있다. 예란인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동영상을 봤는데 해도 된다. 그러니까 난처사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데, 그러니까 시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 하면 안 넣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보다도 대부분 안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면 뭐 꽃대가 탁해진다. 또 이렇게 말하고. 또 휴면기 아닙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휴면기에는 이 생장을 해도 성장은 안 된다. 성장하고 난초사랑이 뭐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성장은 막 속성 재배하는 자들 있죠.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도둑놈들이라 했죠. 도적대들. 그런 사람들은 겨울철에도 막 22도, 24도 시켜가지고 한 척에서 1년에 막 10척씩, 8척씩 뽑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나오면 뿌리 이만큼 해가지고 똑 잘라서 여기다, 이쪽으로 옮겨고 순환시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키워가지고 그런 팔아먹고 그럽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파트에서만 30년, 90년대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00년이 넘어서 30년을 아파트에서만 배양을 한다. 저는 아파트 배양에서 나를 따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30년이 넘게 베란다에서만 한다. 그러나 저는 순서는 안 맞죠. 그냥 취미로 좋으니까 한다. 제가 난초 팔아먹는 사람 아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 얘기하고 나이보시기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절대 난초가 겨울철에 휴면기에는 시비를 안 넣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하실 분은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이 좋다 나쁘다 저는 절대 얘기를 안 씁니다. 성장하고 생장하고는 다르지만은 저는 물을 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활력제예요. 활력제를 아주 묽게 희석해서 말 그대로 활력을 주는 겁니다. 활력을. 물을 주고 난 다음에 활력을 준다. 이건 시비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활력을 준다. 근데 이걸 또 시비 댓글로 그게 시비지 뭐냐 또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 꼬치꼬치 이틀 동안 저한테 시비 댓글을 다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 거기다 억양도 다르고 누구도 말도 안 하고 내가 그래서 아유 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소주 한 병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건 시비 댓글이에요. 자 이거는 시비가 아니고 활력제입니다. 말로 묽게 희석해가지고 물 준 다음에 입이 좀 말랐지 않습니까? 요즘 베란다 잘 마릅니다. 건조하니까. 아파트 베란다의 특성은 뭡니까? 아주 건조한 말도 안 되는 습도라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20%, 15%, 18%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문을 닫으면 또 조금 한 20%, 25%, 30% 습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문 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온도가 막 22도, 23도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도적대들이 그 도둑놈들이 막 그 가원시켜가지고 난초 팔아먹는 그 꼴이 되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습니까? 우리가 휴면 온도를 맞추려고. 그러면 습도가 내려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섣불이 허락했죠. 꽃대가 마르니까 아무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대신 이게 시비하고 지금 활력제하고 분간을 못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동영상 이렇게 봤는데 해도 되냐 그런 댓글은 괜찮아요. 거기서 했는데 왜 난처사랑 못 되겠냐 그런 거는 자기가 판단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허는 에란인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활력제고, 자, 이거는 하이퍼넥스 아닙니까? 이거는 시비예요, 시비. 이걸 갖다 하면 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철 휴면기 이걸 갖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하지 마시라. 그 대신 활력을 한다. 그럼 어떤 분은 이거 말고 그냥 먹고, 인상 칼이용으로 한다. 또 칼슘제도 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찬성은 안 하면서 하시는 분 에란이도 계십니다. 그게 난초계 원로 분이라든가 베테랑님들도 이렇게 엇갈려요.
우리가 영양제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어떤 의사는 먹어도 된다. 어떤 데는 안 먹고 그냥 우리가 식물이라네. 우리가 자연에서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히 섭취를 다 보충을 한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또 중간에서 거기서 우리가 과일 또 싫어한다. 다니까 살찌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보충을 하기 위해서 영양제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다 의사들도 달리 이렇게 각자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로 주로 하는데 시비를 해도 된다 하는 애라니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하시면은, 하면은 이해가 가십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시비를 들쓰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비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게 지금 3반이에요. 근데 누가 이걸 3반으로 보겠습니까? 이게 너울성 3반이랍니다. 너울성.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너울성. 이 너울성이라는 거는 수양받을처럼 쭉 늘어져가지고 파도 치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울성 3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3반이 잘 먹은 거예요. 잘 먹었다는 거예요. 들어있다. 이걸 또 시비한다니까요. 먹었단 말이에요. 왜 잘 들었다. 무늬가 이렇게 하지. 왜 먹었다 하냐. 사람이 먹는 거냐. 이런 거는 시비 댓글이에요. 댓글을 그런 건 제발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엄청 받으니까. 자, 이렇게 잘 먹었어요. 잘 들어있는 3반인데 지금 어디가 들어있습니까? 누가 이거 3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하면은, 무늬가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있던 무늬도 가버린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이런 시비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도 이건 소멸성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소멸성. 이게 잘, 축엽으로 들어왔어요. 노랗게 이만큼씩 막. 그런데도 이렇게 소멸성 3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가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서반입니다. 서반. 그런데 서반이라도 서반 나름이에요. 여기에 지금 잘 먹어 두르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반에서 서호반으로, 호반에서 호피로 이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아, 호피보다도 서호반이나 호피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호반, 이게 지금 서반인데 서호반이 지금 제가 없어요. 저 안 가져왔고 없어서 그러는데 호반하고 호피하고는 약간의 서호반은 무늬가 흐려요. 약간 안개 무늬처럼 흐립니다. 그러나 호피반은 단절이 탁탁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어로 으지그지 그 동물 뭘로 긁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으지그지 그 도어로 잘 먹었다. 그와 그 차이예요. 그러나 서호반하고 호피하고는 좀 다르다. 서호반은 안개무늬처럼 퍼진다. 그러나 호피는 딱딱 절단이 되고 또 도어로 으지그지 이렇게 막 그 불규칙하게 무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개무늬처럼 퍼지지 않았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당나귀하고 말하고는 비슷하지만은 달라요. 당나귀하고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로 교미하고 이상한 당나귀도 아니고 말도 아닌 그런 짐승이 또 태어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호반하고 호반하고 또 서반하고 이런 호피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기 이렇게 약간 들어왔는데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더라도 이런 시비를 해버리면은 바로 초록으로 가버린다. 아까 그 3번 무늬가 잘 들어있는데도 가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원판입니다. 원판인데 이거 보세요. 제가 이게 지금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게 습도 때문에 그래요. 꽃대 마를까봐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 꽃대가 지금 이게 탕탕 커집니다. 제가 언젠가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 겨울철에 성장을 안 해도 생장을 한다. 언제 꽃대 한번 보여준다. 제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꽃대가 지금 신화가 하나 올라왔으면 좋았는데 꽃대가 올해 4개가 올라왔어요. 이제 봄에 이게 한 1월 말이나 2월 달에 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이게 명명품입니다. 이게. 네,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성장을 한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시비를 자꾸 해야 되면은 이런 거는 무늬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황화라든가 주구마라든가 이런 건 가버린다. 그래서 겨울철에 시비 안 넣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제가 그게 좋다 나쁘다는 얘기합니다. 모든 판단은 자기 자신이 하면서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짓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요양해 더 보여드릴게요. 아, 두 가지.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이게 3번입니다. 3번 잘 먹었죠? 여기 잘 들어와 있죠? 이렇게 잘 들어와 있어요. 이런 걸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질소 성분이 있는 제가 이거 나쁘다고 안 합니다. 질소 인산 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이거 봄철을 비료예요, 이거는. 겨울철 비료가 아니고 가을 비료도 아니고 이런 데다 하면은 이게 생무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꽃대가 오동통통 이렇게 막 커지지 않습니까? 이게 겨울철에 이게 가을보다 많이 컸어요. 휘맨 게 큽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성장을 안 해도 생장을 한다.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막 질소 성분을 갖다 투입하면은 꽃대가 흐려진다든가 탁해진다. 다 올라오 계시는 분들이, 다 애라진들이 다 그냥 쓸데없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다이 이유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시비를 안 넣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꼭 그게 좋다, 나쁘다는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판단은 동영상을 보고 자신이 판단을 하면서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10분이 또 넘었네요. 난처 사랑했습니다. 엄지척이다, 터치. 감사합니다. Eu gosto de fazer isso.